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낳는 모든 대규모의 수많은 재난들, 잦은 지진과 해일, 폭우와 태풍, 폭설과 산불, 기아와 질병, 전쟁과 살인, 민족과 민족, 인종 간의 대립과 갈등, 가정의 해체와 좀비 속 간의 살해 등을 자연재해나 우발적인 일이라고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세상은 어둠입니다. 물질 문명은 고도로 발달됐지만 그러나 우리 내적인 상태는 완전히 암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바벨탑,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유황불이 내려졌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지금 세상은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높이 쳐들려진 구리뱀을 보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듯이 위험에 찬 이 시대에 온갖 정성을 다 바쳐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거룩한 성모님의 동산에서 불타는 성심의 사랑으로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으로 사탄이 파괴한 것을 건설하실 것이며 사탄이 상처 입힌 것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존으로 주님과 성모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시대 때 안 계셨던 주님과 성모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은 날 주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자기가 한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과 불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오실 것입니다. 쭉덩이들이 득실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만남을 주님과 성모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무한하고 완전한 일치로서 변함없는 인연과 활짝 열린 폭넓은 사랑으로 마음 닿는 인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서로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을 고쳐줄 수 있는 충고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성모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다. 아무리 좋은 땅도 버려두면 황폐해져 가듯이 웅덩이의 물도 고여만 있으면 썩는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만이라도 새로운 탄생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마음 안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그 모든 잡초를 다 뽑아내고 그 안에 주님과 성모님께서 기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회개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천국을 누리도록 합시다.